정부가 이제 새 출발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30조 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뭐 최대한 90%까지 부채를 탕감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제 역대 비탕감을 두고 이제 도덕적 해이 또 그 연명 치료 가 되지 않냐라는 이제 그 우려를 낳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문제를 이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상에 대한 처방이 있고 그 원인에 대한 처방이 있는데 사실 금융 지원을 해주는 것은 취약 계층의 현재를 관리하는 단순히 관리 임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지 취약 계층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거기에 필요한 역량과 기회를 제공하는 해결하고는 이제 다른 거죠. 예컨대 지금 그 시와 기계 유통단지에 가보면 그 구인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구인난, 또 일감난, 이런 걸로 인해서 폐업한 중소기업들이 내놓은 이 중고 기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없다 보니까 고철로 지금 팔려나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자, 금융지원을 이분들한테 해서 이분들이 다시 기존 사업을 가지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이 정부 4년에 우리나라 723만의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를 완료합니다. 그럼 이분들이 이제 4년 후가 되면은 65세가 되면서 국민연금을 받는데 이분들이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은 매년 지급액이 약한 53조 원으로 불어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뭐 2, 3%, 아까 제가 1조 원 달러, 1조 달러를 돌려가지고 한 2, 3% 겨우 이제 성장을 하는데 2, 3% 성장한다 해봤자 GDP로 보면 한 40조, 60조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1년에. 근데 우리가 지금 거의 매년 정부 부채가, 정부 재정이 100조 원씩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대한민국이 지금은 부채로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속 가능하냐 이거죠. 자, 그러면 이런 고금리 시대에 이 취약계층, 그다음에 또이 은퇴자 쓰나미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또이 부채의 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이냐 이제 이 질문이 있는 거죠. 그럼 이번 정부가 이제 민간 주도 성장을 표방을 했으니까 그러면 규제 혁신을 규제 완화를 해서 민간의 활력이 살아나서 기업이 이제 일자리를 만들 때까지 기다릴 거냐? 또그 일자리도 이렇게 은퇴한 사람들, 이렇게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뭐이 기술이나 역량을 갖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감을 기업들이 만들어낼 거냐?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그 코로나 위기는 우리가 좀한이 시간을 롱텀하게 보면 한세 번째 이제 기회이자 세 번째 위기이자 마지막 이제 구조개혁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97년 그 IMF 위기가 있었고 이제 금융위기 2008년에 있었는데 이 위기들은 사실은 우리 기업들이 급성장을 하면서 과다한 부채 성장을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부채의 더미에 이제 올라앉았는데 이번 코로나 위기는 사실은 일반 개인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은 거죠. 특히 이제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이 이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떤 이 부채더미에서 이제 파산을 일으키는 게 주가 되기 때문에 이번 9월에 이제 이 코로나 부채 연장이 이제 종료가 되면은 정부에서 이제 새 출발 기금이라는 거를 이제 조성을 해서 하는데 지금 보면 한 25만 명에서 한 40만 정도가 이제 수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분들한테 진정한 새 출발이 뭘까? 이분들이 과연 기존에 있는 사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사업에 재기하는 게새 출발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의문을 갖는 거죠. 지금 사실 우리나라 자영업이 통계 조사를 보면 3명 중 1명 정도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영업 생태계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엄청난 공급 과잉이잖아요. 그렇죠? 공급 과잉인데다가 요즘은 또 젊은 친구들이 안 가려고 하니까 구인난에 시달리고 거기다가 또 비대면이 또 일상화되면서 더 이제 어려워졌고 또 우리나라 자영업들이 태반이 자영업 생 이제 생 생계형 자영업입니다.
이 뭐 평균 소득이 182만 원이니까 사실 최저임금 수준도 채 못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요걸 염두에 두면은 이런 고금리 시대에 가장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이 이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근데 이분들이 사실 대한민국의 가장 이 양극화의 이 마지막 극단에 있는 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이 부채 상환 능력을 개선을 하게 하려면 일감하고 중소기업에 있는 일자리, 소상공인의 일자리, 그 다음에 일반 자영업자들한테는 일자리를 함께 제공해야만, 즉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출구를 열어줘야만 이제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고금리 시대가 불러온 이 복합 위기를 해외 맞춤형 일감으로 일감 사업으로 극복할 수 있다. 제가 여기서 맞춤형이라 했는 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이제 그 이종욱님 말씀하시는데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맞춤형이라는 게 지금 국내에는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은퇴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과 업종과 노하우 이게 별 쓸모가 없어요. 그 용처가 지금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이 해외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걸 우리가 잘 매치를 시켜서 사업장을 만들어만 주면 충분히 그 역할을 이제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맞춤형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이 우리 지금 한 열 뭐 서너 개가 지금 국내에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광주형 일자리 같은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해외로 이제 확장을 한다는 얘기죠. 즉 일감 창출을 위한 글로벌 뉴딜이라고 저는 이제 이름을 제가 붙였습니다. 그럼 이거는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민간 활력이 살아나가지고 기업이 어떤 일자리를 더 창출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보다는 아주 취약 계층에 대해서 보다 직접적이고 당장 시급한 그 구제 대책이 되지 않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 입주 기업이 한 123개 정도가 돼 있는데 그 123개 입주 기업의 원부자재 납품과 연관되어 있는 국내 기업들이 한 3,000개에서 5,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 3,000개, 5,000개에서 일감과 일자리를 얻는 인력들이 약 12만 5천 정도가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산업단지 하나가 조성이 되면 어마어마한 많은 이 중소업체들이 일감을 얻고 우리 국민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감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해외 일감 창출을 위해서. 지금 사실 국내 뭐 중소기업들은 많이 어렵지만 이 대기업들은 해외로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이 재편되면서 뭐 미국이다 뭐다 이제 해외 또 자원 개발 뭐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해외 투자가 아주 러쉬를 이루고 있죠. 대기업들이. 거기다가 이제 또 대형 인프라 수주도 지금 많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연계를 해서 우리 국민의 경험 노하우와 중소기업 업종 기술을 아주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끔 제조와 인프라 사업을 결합해서 융복합 사업장을 만드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중소기업의 유휴설비, 또 은퇴자, 또 폐업 자영업자, 요 인력풀을 활용해가지고 해외 현지에 개발 아젠다가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그 개발 아젠다에 맞춰가지고 개발, 맞춤형 개발 사업을 기획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우크라 재건 사업 같은 거라든지 또는 뭐 저기 그 이 GVC 재편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자국 아주 그 필수품에 대한 자국 생산 체제를 가져가야 되겠다는 니즈가 많기 때문에 각 국가별 생활 필수품 수입 대체할 수 있는 그 제품 현지화 체제를 구축한다든지 또는 뭐 저 난민 일자리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연계를 시키면 우리 국민 다수가 가지고 있는 국내는 필요로 하지 않지만 그 사업장에는 필요한 기술들을 충분히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합 사업장을 전 세계 한 30여 개 정도 조성을 해서 여기에 투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한 100만 명 정도의 국제 멘토를 우리가 양성을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한 청년 인력을 한 30만, 또 기술을 가진 장년 인력을 한 70만 정도를 묶어서 양성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이 해외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실 대출 채무 조정 로드맵이 지금 만들어집니다. 그럼 요거하고 퀵스타트 국제 멘토 양성 연수 사업을 결합을 시켜버리는 거죠. 퀵스타트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의 조지아주에 뭐 삼성 현대가 투자를 한다 이러면 투자 결정이 딱 하고 나서 공장 건설을 하고 하려면 한 2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근데 조지아주에서는 삼성 LG에서 투자가 결정이 됐다. 2천억 불 투자가 결정이 됐다 이러면은
당장 그 공장에 투입될 인력이 2,000명이다. 이러면 2,000명을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투자가 결정이 딱 된 순간에 이미 벌써 고용 효과는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 교육 프로그램은 뭐 삼성하고 조지아주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그게 6개월짜리도 있을 수 있고 1년짜리도 있을 수 있고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럼 이 교육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야말로 퀵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생산성을 빨리 올리려면 결국은 그 종업원들의 숙련도가 얼마나 단기간에 올라가느냐의 게임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1년, 2년 전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퀵스타트 프로그램이고 그걸 이제 조지아주가 그 교육 기간 동안에 이제 뭐 70%, 60%의 생활 급여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외자 유치의 인센티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원용을 해서 각 대기업별로 해외 사업장이 나오면 이 인도네시아에 예를 들면은 현대차가 25만 대 이제 생산 규모를 갖는데 25만 대 생산 규모의 부품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약 한 100여 개의 200여 개의 2차, 3차 협력 부품 업체를 같이 진출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약 한 뭐 2,000명, 뭐 1만 명 정도가 된다. 이러면 그 1만 명을 현대차와 정부가 같이 해서 지금 현재 채무 조정을 받고 있는 그 부채 탕감해주는 인력들을 대상으로 인력 후보를 뽑아가지고 그 인력들을 지금부터 교육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육과 동시에 교육생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실업 상태에서 해방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뭐 이제 1년 후가 됐든 2년, 보통 한 2년에서 2년 반 후에 이제 공장이 가동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교육을 받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이제 결국은 국민 재교육 기회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경기가 회복됐을 때 이제 하나의 성장 기제로 이제 작용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연수 과정은 우리가 통상 이제 해외 사업을 한다 이러면은 토목 시설 컨설팅 팀이 제일 먼저 나갑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현지인을 또 뽑아서 미리 교육을 시키게 되니까 현지인 사전 교육팀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장을 돌릴 생산 담당 기술팀이 나가죠. 이건 이제 사실은 공장이 만들어졌을 때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대 서비스 팀이 파견되기 때문에 각 직무별 파견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뭐 예를 들면은 그 토목 시설 건설팀은 한 6개월 후에는 나가야 되니까 한 6개월 정도 짧게 이제 교육을 해서 받아서 나가지만은 뭐 생산 담당 기술팀이나 부대 서비스팀 같은 경우는 2년, 3년 후에 나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 기간 동안에 다양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국내에서 사람을 뽑아도 생산 현장에 투입을 시키려면 최소 3개월, 6개월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해외 우리 국민이 나가서 낯설고 물설은 거기에서 뭔가 현지인들과 같이 일을 해야 된다 이러면 엄청나게 밀도 있는 교육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자칫하면 여러 가지 사고가 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가 교육기관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 교육기간 동안에는 일자리 예산이라든지 실업급여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 관련 복지 예산을 교육 수단으로 전용을 해서 기본 생활비를 지급을 하는 거죠. 여기 참고로 보면은 우리나라 50세에서 79세 고령층의 취업 희망자가 70%나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월 급여 기대치가 100만 원에서 250만 원이 한 57.3%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큰 돈을 원하지 않는 거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을 유지하면서 뭔가 자기 경험과 기술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게 사실은 더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번 정부가 이제 민간 주도 성장이라는 거를 그 표방을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 우리 경제의 태생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아주 많은 이 중소기업들이 하청 업체로 성장을 해 와서 자발적인 자생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규제 개혁을 통해 가지고 민간 자율에 맡기는 그런 수준의 민간 주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민간 주도 성장이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 경제 특성상 대기업이라는 존재를 좀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각 산업별, 조선산업, 전자산업, 반도체, 각 산업별 정점에 있죠, 대기업들이. 정점을 앵커 기업이죠. 앵커 기업을 통해서 그 밑에 수천 개의 2차, 3차, 4차 협력업체 중소기업들이 이 앵커 기업의 일감에 생존을 의존하는 하나의 부족입니다. 현대 부족, 삼성 부족 이래 있죠. 그 부족장으로 재벌 대기업들이 포지션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재벌이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게 재벌 주머니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대기업들이
글로벌 수출에서 벌어들인 그 돈들은 다 글로벌 인프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 글로벌 인프라는 게 뭐냐? 삼성, LG, 현대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 신용, 그 다음에 글로벌 유통 네트워크, 글로벌 해외 공장 네트워크, 이런 각종 인프라로 그게 그 돈들이 다 투자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글로벌 인프라는 사실 소수 대기업을 선택과 집중해서 우리가 경제 개발하면서 국민들의 저축과 인재를 모아가지고 키워온 국민 자산이라는 겁니다. 이 국민 자산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 굳이 경제 안보 시대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개방형 통상 경제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이 대기업이라는 거는 항공모함과 같아요.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서 거대 기업이 없이 이 중소기업, 무슨 벤처 이런 기업들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싸운다? 항공모함 없이 해전을 치른 것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항공모함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의 항공모함인 대기업을 과연 대한민국이 제대로 활용하고 있냐? 이제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민간주도냐, 관주도냐가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관주도, 민주도가 서로 이제 좌우파가 엇갈아가면서 이제 번갈아가면서 했지만 사실은 양극화 해소를 하는데 실패했는데 진정한 민간주도, 즉 양극화 해법은 뭐냐? 지금 양극화가 생겨나는 게 결국은 수출 낙수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수출 낙수 효과의 2.0 버전이 나와야 된다. 동반 성장의 2.0 버전이 나와야 된다. 그게 뭐냐? 대중소기업이 함께 글로벌 시장 기회를 발굴하는 거다. 그럼 이게 뭐냐? 대기업의 글로벌 인프라, 아까 제가 국민 자산이라 그랬습니다. 그 국민 자산을 중소기업도 해외로 진출해가지고 그 업종과 기술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또 우리 자동차 부품 같으면은 전기차 부품으로 옮겨가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간과 또 투자 재원이 필요한데,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뭔가 이 전환 기간을 견뎌야 되는데, 그런 전환 기간을 견디게끔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기존 사업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해외 진출 레버리지로 글로벌 인프라,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인프라를 쓰자. 즉, 용강 부약이다 이거죠. 이것이 진정한 민간주도 성장이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제 10대 그룹이 1천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5년간 해서 35만 명을 이제 채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계획과 연계를 해서, 사실 이 투자가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거든. 이 천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그럼 이걸 그냥 이 구두손으로 끝날 게 아니라 각 그룹별로 정부와 같이 붙어가지고, 자, 이런 투자 계획이 있다 이러면 지금 당장 뭐 경기가 좀 저 리세션으로 가고 있으니 투자는 좀 조정을 하더라도 그러면 해외 사업장, 이런 사업장, 이런 사업장이 기획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국내 인력들을 뽑아가지고 미리 교육을 시키자. 아까 저 킥스타트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정부는 파견 인력 모집하고 채무 조정 로드맵을 만들어주고, 대기업은 진출국, 그 다음에 업종 선정, 그 다음에 이 사업장, 요걸 이제 후보 사업을 기획을 해서 파견자 교육을 대기업이 맡아가지고 하는 거죠. 우리 10대 그룹이 먼저, 그 다음에 이제 30대 그룹 확장을 하고, 그러면 30대 그룹별 뭐 그룹이 좀 작은 데는 한 3만 명, 뭐 그룹이 큰 데는 삼성 같은 데 한 10만 명 정도를 1년, 2년 이렇게 순차별로 퀵스타트 국제 멘토 연수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그때 이제 해외 사업장이 만들어지면은 그때 이제 파견을 내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부채도 연착륙시키고 또 이제 그분들이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이런 국민 일자리, 즉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과 이 업종,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일감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진정한 민간 주도 성장이 아니냐. 즉 그 민간의 주체가 바로 대기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이제 각자마다 다 다르죠. 근데 우리가 이 자영업자들 이제 지난 한 5, 6년간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60%가 은퇴자들입니다. 뭐 40대 후반, 50대 후반에 은퇴해서 결국은 다시 재취업 기회가 없으니까 자영업을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분들은 사실 자영업으로 조인하기 전에 이미 한 최소 10년, 20년 정도의 어떤 특정 분야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가 DB화해서 어차피 지금 이제 부채 탕감을 하려면은 뭐 이런 걸 다 이제 할 거니까 그걸 해서 이 사업장에는 예를 들면
뭐 그 우리가 이디오피아에 생필품 공단을 만든다, 산업 단지를 만든다. 그럼 생필품에 이제 업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게스를 만드는, 신발을 만드는,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 사람들이 과거에 했던 거를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예.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 그 필요한 업종과 이 경험의 노하우의 영역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수출 하나까지, 서류 작성 하나까지 다 가르쳐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현지에서. 그냥 사업장 하나 벌려준다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야말로 대량의 인력이 투입돼가지고 현지 일들을 교육하면서 같이 러닝이 돼줘야만 이게 세팅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 그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해서 그 정도밖에 뭐 쉽지 않습니다. 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랬으면 오죽 좋았겠습니까. 아, 그런데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사회 문제들이 있죠. 일자리 문제, 뭐 저출산 문제, 지방 균형 발전 문제, 양극화 문제, 중소기업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게 다 저는 하나의 뿌리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와서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제 이 성숙된 이 경제 개발이나 이런 사회가 이제 성숙된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그러면 과거에는 각자 어떤 처방을 해서 이제 뭐 노동부가 뭐 일자리 관련 처방을 하고 산업은 산업 관련 처방을 하고 해결이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이 모든 사회 문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솔루션 또한 다 연결될 수 있는 킹핀 솔루션을 찾아내야 한대요. 그럼 이 킹핀 솔루션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각계 부처의 어느 한 장관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고도로 진화된 이런 사회의 사회 문제들은 다 그 뿌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즉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상품 제조 수출이라는 개방형 통상 경제의 그 체질에 이제 기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동시에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걸 찾지 못하면 즉 국가의 어떤 이 틀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각계 부처로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래서 이건 국가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프로젝트가 반드시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자 베이비 부모 723만 대 은퇴한다. 지금도 매년 100조씩 정부 부채가 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다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연금개혁 얘기 나오잖아요. 그 연금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더 내고 덜 받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한시적인, 아까 제가 그랬죠. 현상이라고 그랬죠. 한시적인 것이지, 그게 솔루션은 아니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쏟아져 나온 은퇴자들, 그 다음에 또 이 자영업자에서 또 쏟아져 나오는 이 많은 인력들, 이런 분들을 계속 어떤 우리가 복지 재원을 늘려가지고 그분들을, 중소기업들을 우리가 금융 지원을 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언젠가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 길을 만약에 대선 때 어떤 후보가 그 길을 찾아가지고 얘기를 했더라면 제일 좋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 정부라도 지금 해야죠. 이걸 안 하면은 또 그 다음 정부에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면은 점점 더 상황은 어려워지니까. 답이 없으니까. 왜? 그분들이 국내에서 그분들한테 일거리를 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언젠가는 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그러나 그건 시간에 제한이 있다 이거죠. 지금 이 베이비 부모들이 뭐 다 70이 넘어버리고 80이 넘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집만 되는 거죠. 더 이상 이제는 이분들을 활용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가 앞으로 2, 3년 내가 마지막 기간이다. 2, 3년 지나가지고 베이비 부모가 다 뭐 60대 후반에 70대로 가면은 돈을 국민연금만 받아야 되는지 이분들이 뭐 해외로 나가서 뭘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2, 3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구조조정이 지금 일어날 겁니다.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죠. 지금 사실은 뭐 지난 5년간만 해도 뿌리 산업들이 뭐 상당수가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벌써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없어지면 나중에는 이 업종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용처가 있어도 우리가 내보낼 만한 자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그냥 부담으로만 나와서 계속 쌓이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이 프로젝트는 진행이 돼야만 지금의 짐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서울에 그 65세 이상 인구가 한 270만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의 한30% 정도만, 뭐 예를 들면 미국의 그 아리조나 같은 데 가면 선시티라고 기업형 실버타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수십 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분들이 뭐 귀촌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인구를 지방으로 뺀다. 이분들이 원할까요? 이분들이 고향을 떠나서 일자리를 찾아왔을 때는 그 고향을 떠나서 뭔가 성공하고 했는 건데 이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과 그런 걸다 가지고 뭐 그분들이 처음부터 농사를 했으면 모르겠지만 저도 시골 출신인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분들이 뭐 원한다면 뭐 거기 가서 새로 농사일을 배워가지고 할수 있다면 뭐 그거야 되겠죠. 근데 과연 이분들이 그걸 원할까요? 저는 저도 베이비 부머인데 우리는 700만 바캉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년, 30년 은퇴하기 전에 익혔던 이 기술이나 경험을 뭔가 남한테 전수하고 가리키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날이지, 그걸 다 사장하고 다시 뭔가 새로 이렇게 시작한 거에 보람을 느낄까?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one of baby boom으로서 그런 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국제 멘토로 나간다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헝가리 해외 그 공장을 이제 하나 TV 공장을 만든다면 한 2,000명 정도를 만약에 뽑는다면 우리 인력이 한 300명에서 600명 정도가 상주를 합니다. 조장, 직장, 반장 같은 뭐 여직원들도 이제 같이 나와서 그 라인이 세팅될 때까지 한 3년 정도를 같이 해주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 라인이 품질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지금 베트남의 태광에 있는 본사 인력이 한 200명 정도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한국인 기숙사까지 만들어요. 거기에 한국 라면집도 들어와 있어요. 가라오케까지 들어와 있어요. 이 부대 서비스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이분들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해외 사업장 하나를 만들어주면 이와 연관된 부대 서비스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 수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베이비 부모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들과 경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촘촘하게 생겨납니다. 그게 베트남 하노이입니다. 하노이 가면 우리 청담 학원도 들어가 있고, 뭐 무슨 우리 코리안 헤어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즘 탈세계화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GVC가 재편이 되고, 미중 뭐 갈등으로 해서 탈세계화가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게 동의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 세계화가 더 성숙 단계로 나아간다. 그러면 지금 이게 국제화에서 세계화, 국제화와 세계화는 다르잖아요. 국제화라는 거는 국가와 국가의 뭔가 한국에서 뭐 베트남과의 관계, 뭐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관계인데 세계화라는 것은 베트남이 한국이 되고 한국이 베트남이 되고 베트남 속에 한국이 있고 한국 속에 베트남이 있는 서로 이제 교류가 된 화학적 결합이 일어나는 단계란 말이죠. 저는 지금 이 단계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GVC 재편이 탈세계화로 간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이 지구촌이 발전한 단계에서 산업화 단계에서 선택과 집중했죠. 우리 대한민국도 대기업과 소수 산업의 선택과 집중해서 컸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걸 이제 이제 뭡니까? 다른 쪽으로 중소기업까지 다 이제 확산을 해야 되는 단계지 않습니까? 이게 성숙 단계잖아요. 그렇죠? 성장할 때는 소수가 성장하지만 그 성장한 힘으로 성장이 되고 나면은 다수의 버려진 뒤처진 그걸 같이 이 힘으로 성장한 소수의 힘으로 다른 다수도 다 같이 성장하게끔 하는 게 이게 이 자연의 원칙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지금 지구촌이 산업화가 되면서 세계 공장 중국, 뭐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오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특정 지역에 제조 기지가 몰려 있는 국제화 단계에서 그게 이제 세계화였다면 지금은 이 세계화가 더 성숙되는 단계죠. 왜 모든 나라가 다 자기네들이 필요한 제품을 갖다가 스스로 기본적으로, 물론 비교 우위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왜 사다 써야 되느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이 제조 기술이 이거는 인류의 기술이지 대한민국, 중국만의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기술들을 모든 생필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저 수많은 개발 도상국들한테까지 퍼져서 골고루 생산을 할수 있게끔 하는 체제로 가는 거죠. 그럼 이게 탄소 중립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지금 이
소위 중국과 일본과 한국 이 극동 지역이 전 세계 이 저 탄소 배출의 20, 3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각 지역별로 골고루 분산이 된다. 즉 리저널 밸류 체인이다. 내셔널 밸류 체인이다. 이런 식으로 고루고루 분산이 되면 이 지구의 자정작용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오염도 덜 된다는 거죠. 오염이 된다 하더라도 이걸 자정작용으로 인해서 소화를 시켜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탈세계화가 아니라 오히려 특정 지역에 몰려있는 제조 거점과 제조 기술을 전 세계로 골고루 퍼져 나갈 수 있어서 지역 단위로 왜 우리가 저 원재료를 배를 타고 한 달 동안 실어와서 한국에서 석유화학을 만들고 그걸 한국의 이 좁은 땅에다가 환경 오염을 다 시키고 그 남은 재료를 갖다 땅에다가 오염시키면서 또다시 배로 한 시간 이 한 달을 태워가지고 거기서 팔아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도 기본적으로 내수에서 할 것은 하고 나머지 우리 수출 설비가 70% 되잖아요. 국내에. 그러면 그 수출 설비들은 시장 가까이 원재료 가까이로 재배치하고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느 정도 컸으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의 이 탈세계화는 탈세계화가 아니라 세계화가 더 성숙되는 즉 우리가 균형발전 얘기하는데 지구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하나의 제조 거점 재분배가 일어나고 있다. 그게 뭐 미중 갈등으로 해서 촉발이 되든 하든 아니든 어쨌든 간에 지금 재분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건 가야 될 방향이다. 그럼 이 가야 될 방향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국내 설비가 70%는 수출 설비인데 이 수출 설비를 계속 빼앗고 우리만 우리 기술로 물건 만들어가지고 해외에다 팔아먹고만 해서 우리가 계속 유지할 거냐 이거죠. 어차피 우리 기술이 아니잖아. 다 해외에서 들여온 기술이잖아. 그 기술을 이제는 우리가 다 성숙 단계 완성을 시켰고 또 숙성을 시켰으니까 이 기술들이 필요한 국가로 내보내서 거기에서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게 하고 또 거기서 일부는 우리나라로도 가져오고 뭐 그런 이 서로 윈윈형의 이 세계화가 되는 게 지금 세계화다. 탈세계화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의 어떤 중소기업의 업종과 기술을 우리 국내에서만 어떻게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가 어차피 글로벌 때문에 컸잖아요. 우리가 무슨 국내 내수시장으로 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해외 수출 일감으로 해서 그걸 가져왔고 수출 낙수 효과로 내수시장이 크기 때문에 우리를 키워준 대한민국을 키워준 이 텃밭은 글로벌이지 세계시장이지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문제를 내수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냐 이거죠. 우리가 갚아야 될 빚도 있는데 예.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